신인답지 않은 어떤 노련함. 엄청 노련했죠. 그렇죠. 그리고 여기 정작 목낸 건 제니가 됐지. 그리고 이 무브먼트 비트가 얘는 엄마랑 알약 없으면 랩도 못한대요. 와 여기서. 근데 쟤는 랩은 하는데 생각이 또 없네요. 우리 원재가 화났어 저기. 그러니까요. 못한대요. 네 마이크 떨어뜨리는. 네. 우원재 씨가 사실 현역 래퍼들도 떨리는 무대인데 우원재 씨가 엄청난 중압감이 있었지만 약간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거를 다 잡고 끝까지 이 텐션을 이어간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. 저는 그 무대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. 마지막에. 맞습니다. 얘는 엄마랑 할 약 없으면 랩을 못한대요. 근데 얘 랩을 하는데 생각이 없네요. 누구예요 이게? 우원재. 빈이 안 써서 그래. 빈이. 빈이. 얘 엄마랑 할 약 없으면 랩을 못한대요. 원재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원재한테 너무 미안하고요. 아, 선수도 할 말이 없어. 어떻게 예상치 못했던 부담감이 너무 크잖아요. 아, 왜냐면은 내 무대면 내가 틀리면 내가 떨어지는데. 그렇죠. 내가 프로듀서인데 우원재를 띄워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. 아, 이 비하인드를 저희가 보여주잖아요. 어우, 상당히 훈남이에요. 잘생겼어. 왜? 오히려 비니를 안 쓰는 게 납니다. 예, 아, 비지영. 아, 저 마음 이해 갑니다. 네. 너무 힘들죠, 사실 지금. 제가 매 무대를 진짜 제 멋대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형들이 저한테 주는 그런 믿음들이었어요. 그리고 이번 무대도 제가 진짜 부탁해서 형들 비트 리믹스 해가지고 하게 됐고 전 그거 보면 후회 없어요, 진짜로. 프로듀스 입장으로 근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아니, 원재한테 미안해. 아니, 원재를 사랑하는 팬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근데 앞으로의 원재 행보를 같이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세요. 진짜 죄송합니다. 원재한테 원재는 잘했어요. 근데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, 이번 정도.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. 그리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 안에서보다 밖에 훨씬 많고 그냥 계속 저의 행보에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. 절대 실망은 안 되시고 그리고 우리 형들 최고의 2017년을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게 너무 아쉬웠어요. 와, 우리 그날 화장실에서 네. 그래이 형 면도하고 있다 만났거든. 무대 올라가려고 면도하다가 우리 만났거든요. 사실 이 로코 씨와 그레이 씨가 네. 이제 평가단한테는 또 좋은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쵸. 인지도와 실력이 있으니까 그쵸. 만약에 우원재 씨가 올라갔더라면 행주와의 대결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거거든요, 분명히.